무슨 보컬로 진짜 강하다. 작업용입니다. 올리브 형이 알려주는 랭킹 가이드 오랄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권PD입니다. 2년차 메이트 임절미입니다. 포키입니다. 100칼로리 이하 간식을 저희가 뽑아 준비했는데, 사실 열량이 낮으면 맛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편견을 저희가 오늘 부숴드리겠습니다. 랭킹도 알아보고 PD님들과 맛편 대결하려고 대결 이곳에 모였습니다. 꿀조합을 찾느라 배가 부를 정도로 간식을 먹었는데, 이 조합을 무기 삼아서 꼭 메이트분들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만의 신선함과 패기로움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과자 1위는 옐로 욜로 카카오칩입니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그냥 사셔야 돼요. 카카오 닙스가 진짜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카카오 닙스가 써요. 그거는 그걸 개선한. 이거는 향만 맡았을 때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떠오르네요. 너무 이렇게 얇게 생겼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강하다. 이게 초콜릿 맛이랑 코코넛 맛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이게 볼매여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생각이 나. 되게 칩이에요. 그냥 오독오독해요. 25g에 96칼로리밖에 100칼로리가 안 돼. 저의 옐로욜로 맛있게 먹는 팁, 바로 뷰티 스위티즈와 함께 먹기인데요. 약간 마시멜로 식감의 젤리가 있거든요. 전자레인지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옐로욜로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봤습니다. 왜 넣었는지 알겠다. 쫄깃함과 달콤함, 상큼함 한 번은 잡을 수 있습니다. 곤약 젤리 1위는 H프로젝트 곤약 워터 젤리 청포도 맛입니다. 곤약은 저칼로리의 대명사죠. 칼로리가 진짜 낮고. 우와. 희망의 숫자 10일입니다. 샤인머스켓 비싸서 못 먹잖아요. 서민들의 샤인머스켓이라고 할 수 있어. 곤약과 그 주스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서. 주스에 있는 그 알갱이 그거랑 맛 똑같아요. 맞네. 그 정도의 쫄깃함과 씻는 맛이 있는 그 정도도 맛. 과일을 먹는 듯한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게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쯤에서 저의 비밀 레시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어있네. 슬러시 같다. 슬러시. 얼려 먹으면 그것도 녹이지. 현실없지. 맞죠? 이거는 이겼는데 이미? 굳이 뭔가를 해야 되나? 이대로도 맛있는데? 그 사각사각한 얼음의 맛이랑 이 약간 쫀득한 이 식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더 재밌어졌어.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남편. 그런 식감이에요. 건조 과일 1위는 상큼한 딸기칩입니다. 딸기란 당도가 높은데 칼로리가 정말 낮은 과일이에요. 25칼로리. 진짜 amazing 하죠? 따는 순간 딸기 맛이 왔어요, 여기. 어머나.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딸기예요. 씹히는 기분이 너무 좋아. 국바속초? 동결 건조를 시켜왔는데 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 딸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입속에서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임머신 탔나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내 입안에. 이쯤에서 저의 또 다른 꿀팁 레시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저의 꿀팁은 플레인 요거트와 딸기칩의 조화입니다. 그 딸기 신맛을 요 플레인한 요거트가 살짝 덮어주면서 조화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안 드셔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전 또 이 제품 하면은 수학여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되게 많이 저희 매장에 오더라고요. 관광상권이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그때마다 꼭 한 명씩은 이거를 신기하니까 사 먹어보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비슷한 친구가 또 들어와. 그럼 또 사가.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학교 내에서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렇게 남녀노소 인기가 많아요. 시리얼 1위는 H프로젝트 세븐베리 비타민바입니다. 7가지 베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베리들이 베리베리 많아. 시리얼이 같이 들어있어서 약간 그 크리스피함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 시리얼만 딱 먹게 되면 좀 텁텁할 수 있잖아요.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크림베리 같이 먹으니까 좀 더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맛. 상큼함까지 잡아서 이 청키함, 이거 보이세요? 이 찐득함. 와우. 진짜 꾸덕하다. 많은 제품들 딱 포장지 열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기대감이 현실로.
옥수수 맛이랑 갈비 맛이랑 단맛이랑 아주 밸런스가 잘 맞은 조합. 바빠도 바빠 현대사회의 아침형으로 하나 딱. 이쯤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뭐가 오늘 엄청 많네요. 아몬드 브리즈와의 조합인데요. 비타민바를 잘라서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아몬드 브리즈를 붓습니다. 아몬드 향이 너무 고소해. 맛있죠? 우유에 말아 먹으면 눅눅해지는 그 풀어진 맛을 맞아. 저는 싫어해요. 이거는 원래 쫄깃한 그 식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바삭한 식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캔디 1위는 리콜라 슈가프리 레몬입니다. 스위스에서 온 제품입니다. 스위스 하면 뭐죠? 느낌이 좀 덜하고 텁텁함이 없어서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색깔도 엄청 이쁘네요. 노란색 말고 상큼한 노란색 있잖아요. 레몬 색깔. 말 안 하고 먹으면 슈가프리라는 거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알프스 도착했어. 왔네. 저기 보이네 그 소녀. 요들총을 부르고 있는데. 어머. 씹으면 레몬 민트가 팡 터져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작업용입니다. 대학생 새내기가 됐다든지 직장 처음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나 드실래요? 이게 그리고 간지가 나요. 스위스예요. 사대주의여가지고 왜 이제 사탕 한 개 약 8칼로리 정도인데 살찔 걱정도 없고 괜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품이 아니죠. 너무 알콩. 세븐베리 비타민바 7개 베리가 들어있어서 취향저격이고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로 저는 초콜릿 덕후로서 식단 관리할 때에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초콜릿 맛이기 때문에 옐로 칩이 가장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피디즈님들은 설명은 되게 잘하셨는데 저 보기에 너무 좀 잡다하지 않았나. 니가? 메이트분들의 그 신선함과 패기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조합 11년차 짬바 어디 가겠냐. 가겠냐. 네. 부부부부. 칼로리가 낮은 상품 맛이 없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상품은 믿고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올리브영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은 댓글로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